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찍고 왔는데 카메라가 저절로 꺼지면서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실험해 볼 것은 FPV 드론 아바타 가지고 센서 드론 미니3 프로처럼 찍을 수 있는지,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미니3 프로로 드론이 뒤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찍는 영상을 찍어본 겁니다. 가장 많이 쓰는 영상 중에 하나죠. 지금 미니3가 한 뒤로 빠지면서 한 영상을 찍으려고 아바타를 띄웠습니다.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축 짐벌이기 때문에 옆으로 흔들림이 잘 느껴집니다. 하지만 카메라 옵션에서 EIS 전자식 보정장치를 호라이즌 스테디로 하면은 이 흔들림, 좌우로 흔들림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센서 드론처럼 촬영이 가능해요. EIS의 호라이즌 스테디를 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울어짐이 잡힙니다. 고글에서 볼 때는 기울어지지만 영상 녹화된 걸 보시면은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. 흔들림도 많이 잡히고요. 반반 나눠놨는데 정말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. 정말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찍히는 거는 이렇게 찍히는 거죠. 그래서 센서 드론처럼 FPV 드론으로 이런 영상이 가능해요. 물론 모션 컨트롤러는 힘듭니다. 모션 컨트롤러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숙달이 돼야 돼요. 하나는 아바타고 하나는 센서 드론인데 어느 게 아바타지? 둘 다 센서 드론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. DJI 아바타의 EIS를 호라이즌 스테디로 바꾸면 센서 드론 같은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센서 드론의 90도 밑에 보는 버드뷰라고 하죠. 이 영상은 아바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80도까지 밖에 안 되고 프롭 가드가 보입니다. 결론은 FPV 조종기 2를 가지고 있다면 아바타 가지고도 센서 드론하고 같은 촬영이 가능합니다. 단 90도 아래를 보는 버드뷰는 못해요. 억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.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 2023년 3월 29일 수요일이거든요. 오늘 발표가 됐어요. DJI RC 모션 2라는 게. 이 모션 컨트롤러 구매를 했으니까 리뷰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PV 조종기 2가 없이도 센서 드론처럼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This is the you've been 방법은 있죠. 다이브. Can you feel the thunder? Can you feel the love?